제가 봤을 때 김용린 선생님은 염증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좀 염증이 있으셨다거나 뭐 통증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유, 이 나이에 통증 한번 못 느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요,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는 건강한 편이고 건강하지.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저는 예전에 조금 계단을 오르는데 좀 기분이 안 좋고 조금 시큰거리는 거를 느낄 때가 있었고 또 손매디가 한번 아플 때가 있었어요. 자고 났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지. 병원에 갔었어요, 사실은. 갔더니 그냥 요 정도는 괜찮다고. 소리 너무 좋으세요. 소리 너무 이뻐. 이뻐. 아, 엄마 이 손이 이 아이 늙은이 손을 왜 이렇게? 안 이쁜데가 어디야?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좀 더 이 신고 싶은 하이힐도 좀 신고 그러려면 운동을 하면서 관절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체 운동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와, 집에서 대단하시다. 헬스클럽에 나가가지고는 뭐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집에서도 앉아서 TV 볼 때 앉아서 이걸 하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됐는지 요 근래는 아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우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이 이를 이렇게 급이 낮은 걸 안 신었어요. 네, 정말. 진짜 급을 작년부터 바꾼 거 진짜. 그렇죠? 와. 진짜. 아니 무슨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제가 보니까 우리 김용림 선생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 관절을 더욱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요쯤 되면 이제 이 비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동네 건강왕의 관절 건강왕으로 찾아주신 김용린 선생님. 과연 평소에는 어떻게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네. 성수 수제약을입니다. 아, 패션의 성지 성수도. 이야, 예쁘다. 아, 나. 우와. 아유, 쟤 정말 더워. 혼났어. 우와. 아이고. 아, 더워. 네. 아우, 왜 여기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더워 죽겠는데. 아니. 네. 오늘 김용희 네. 선생님이. 예. 네. 의상 멋지게 입고 나랬죠. 멋있게 입고 왔어요. 댄디한 의상. 여기서 보자는. 여기 맞으세요? 아, 이거 하이힐 있는 데서 보자고 여기 그러더라고. 보자고 그러셨다고요? 어? 아니, 어! 아이고. 아, 역시. 아, 멋지다. 진짜 야. 멋있지 않으세요? 진짜 멋지다. 선생님, 근데 우리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예요? 아, 사실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한번 이루어볼까 하고. 지금 나이에 뭔 꿈을 이룰 게 있어요? 다 이런 분이. 아니,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 혹시 멋진 남자 만나는 아니, 거? 아니, 아니. 남자는 끝내. 네, 그렇죠. 네. 일단 따라와요. 따라와. 알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질색을 하시는데요, 지금. 멋있는데, 이쁘시, 이뻐지셨네. 어? 진짜 이쁘시셨네. 자, 새로운 꿈의 도전입니다. 여기가 어딘데 온 거예요? 나는 원래가 꿈이 꿈! 스튜어디스. 네. 그 다음에 모델. 모델? 아, 근데 원래 신장도 크시잖아요. 그때는 컸기 때문에. 키가 컸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나이가 드니까 고닿던 몸이 다 망가지나 물론 뭐 신체적으로 다 있지만은 요즘에는 시니어 모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 모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멋있어요. 역시 야. 뭐가 달라도 달라. 혹시 죄송합니다. 올해 연세가? 올해 제가 만 80입니다. 80?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80의 자세가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꼭 모델을 하겠다는 것보다 걸음걸이라도 좀 모델스럽게 좀 반듯하게 걷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희 선생님 오셨으니까 정말 걸음걸이 자세는 좋은지 모델로서의 가능성은 있는지 오늘 좀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3세 모델에 도전하는 김용희 올라가시오.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한 대 맞으시면서 아~ 우와! 와~ 80세! 와~ 이렇게! 아~
80cm 이렇게 걷으세요. 야. 와. 아, 여유 있다, 진짜. 오. 저도 멋진데? 잘하신데? 야, 잘한데? 멋있어. 야, 걷는 거 보세요. 어? 드디어. 우와, 야, 어때요? 안정적이죠? 걸음걸이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반대. 뭔가. 팔자국 이거 맞아요? 이렇게 걸어도? 땅 보러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걸음걸이 보셨는데, 처음에 저는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냥. 어?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 완전히 팔자 그릇에다가. 근데 팔자로 걸으면 편해요. 편하긴 하죠. 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모델 워킹 안 해보셨는데도 오늘 너무 잘하셨어. 아니, 역시 다르시다는 걸로. 뭐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역시 꿈이 디테일한 거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거는 이제 했으면 되는 거고. 아니 저도 나름대로 사실 꽤 걸음을 반듯하게 걷는 편인데 그래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게. 바르게 걷는 느낌이고 선생님은 멋있게 걷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기 저기서 딱 서는 자세가 있어요. 여기서 모델 첫 수업 시작이 이거예요. 자세서. 이게 이제 딱 바른 자세. 맞아요. 뒤에 붙이고 일자로 그냥 쓰세요. 다 붙여야 돼. 엉덩이 붙이고 가슴 펴고. 가슴 펴고. 머리는 조금 이렇게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김준 선생님 나가보세요. 그대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걷는 게. 그대로 나가시네요. 걷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잘 걸으세요. 굉장히 금방 잘 따라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신다. 맛있나? 다리는 왜 좋아? 이게 뭐죠? 어디 고장 나신 것 같아요. X자, X자. 여러분, X자, X자. 로봇 같다, 로봇. 너무 불편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골반을 움직여야 된다는 게. 야, 그게 쉽지 않네. 올바로 걷는 자세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걷죠? 그 걷는 것이 내가 계속 내 몸에 무리를 주고 충격을 주는 식으로 하루에 만 보를 걷고 2만 보를 걸으면 2만 번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충격을 주지 않고 굉장히 바른 자세로 내가 의식을 하면서 건다면 그 동작은 계속 내 몸을 바르게 하는데 2만 번이나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소하게 걷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자 걸음 참 보기 좋고 너무 이제 모양새 좋게 걷기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일자로 이렇게 걸으려고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무릎의 이제 안쪽에 인대와 연골에 무리를 줘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약간 어깨 넓이로 벌리면서 이렇게 걷는데 11자, 일자가 아니라 11자로 걷는데 한 10도 정도 바깥쪽으로 벌려진 상태로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다. 모델 워킹은 아니지만 건강 걸음이다. 괜찮다. 배웠죠? 배웠어요. 야, 네. 참 당당해 보이신다. 아이고, 일부러 그래. 아, 멋있다. 팔을 올리는 게 좀 약간 불편해 보이네. 아, 정말 멋있어 보인다. 우와. 야, 무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배워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마치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러면서 정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프로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고.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꽤 잘 걷고 있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역시.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영구 씨.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오, 되게 차분해 보이네요. 안정적이고. 오. 오늘 우리 많이 걸었으니까 저기 여기서
피로를 풀어야 돼. 저기요. 어이구, 따뜻하다. 네. 그런 곳이 있구나. 야! 아니, 근데 물을 더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이제 조금 기다려봐.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나 급해요. 나 B형이야, B형. 아. 대나무 차와 앞에 전망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조격할 때 이게 약수까지. 냄새가 향이 엄청나. 향이 야, 숙향이 진하네. 거기 가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코로 맡으면서도 힐링이 되거든요. 숙이라는 게 맞아. 머리도 맑아지고 너무 좋으시죠, 선생님. 아, 워킹을 저희가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피로했었는데 네. 이렇게 막 다리 잡고 있으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곡에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리 잡고 있으니까. 와, 좋다. 쑥향을 맡으면서. 이게 바로 신선누름이라는 거예요. 조교하면서 발에서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또 이걸로 또 따뜻해서. 그러면 온몸이 따뜻하죠. 야, 근데 확실히 눈도 즐겁네. 그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격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어떤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조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아, 그죠? 저는 요즘에 예? 그 가위바위보를 하거든요. 좋으세요, 그게요. 가위. 바위. 바위. 아, 그럼 발가락 전신동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치매도 예방이 된대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보면 가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막 쭉 위로 들으세요. 그래서 가위. 그리고 볼을 할 때 볼을 어떻게 하시냐면 쫙 벌려요,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쫙 벌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따라 뜨는 예. 엄청나게. 땡겨. 근데 이 동작 되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신발 신으면 항상 이렇게 오므려지기만 하잖아요. 이렇게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쫙 바깥쪽으로 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서 10초씩 유지하는. 정말 시원한데요? 네.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육을 늘렸다 조였다 이거 하나. 가위바위보 합시다. 시작.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가위. 바이위 아유 보 정말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혼자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조용구 씨 오래오래 건강에 대한 데 오늘 보니까 정말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요?